언니가 어쨌든 내 자신감으로 사셨던 사람인 거는 맞다. 누구 말잘안 들었다. 그치. 내가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고 누가 나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딱 차단. 끝. 그냥 언니가 좀 단칼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내 사람한테는 엄청 잘하는 성향이 있다. 언니 성격부터 먼저 말이 나오네. 근데 우리 언니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조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언니 주변에 있어서 우리 언니의 그런 약간 냉정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 냉정한 면에 있어서 조금 주변 사람들이 지금 눈초리 아닌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격이 있다. 그래서 언니가 올해는 좀 시비수라든가 뭔가 나를 좀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한다든가 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그게 근데 것들을 제가 잘못을 조심하래. 해서 그런 건가요, 혹시? 아니? 그냥 언니 성격으로 나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성격대로. 근데 남들이 봤을 때 올해는 그게 시비가 될수 있다는 소리야. 난 원래 그랬고 이 사람한테 원래 됐을 땐 평상시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올해는 그게 나한테 시비로 구설로 돌아오는 해가 될 수도 조심해야 있어서 우리 언니가 그런 성격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게 내가 내 인생 살아오는 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결단 내리고 내가 판단해서 뭔가를 결정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올해는 희한하게 우리 언니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남들한테 신부를 자꾸 들을 수 있다라는 거야. 뭔가 모르게 자꾸 구설이 낀다. 그래서 언니가 바깥에 활동을 뭔가 하거나 사람들 간에 이런 상호작용이 좀 많으면 올해는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이동수도 보여요. 우리 언니가. 어떤 뭐, 움직임이 분명히 올해는 있으셔야 되는데 집을 이사를 한다든가 뭔가 변화를 주셔야 된다는 소리야. 식구들 상관에. 우리 언니 그 계획하고 있는 거 없으셔요? 네. 신랑은 거의 출장을 자주 가가지고 거의 주말 부부로 계속 거의 아, 그런 그렇게 그냥 언니가 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뭐 그럼 앞으로 이사 계획도 없으시고? 네, 언니가 없어요. 그러면 하는 일 쪽에서 옮겨지거나 변동할 일도 분명히 없으세요? 근데 저는 왜 이동수가 먼저 보이지? 그래요? 그래서 언니가 만약에 올 하반기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움직이셔도 내운 자체가 조금 완화되고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신랑분 같이 적어주셨는데, 우리 신랑분한테 제가 처음에 뭔가 얄밉다, 얄궂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가슴속에 들렸어.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욕되는 건 아니야.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내가 이득 취할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혹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시는 사람인 것 같이 보여. 절대 저는 아닌 절대 거예요. 아니라고 보여져? 우선 언니가 출장 다니고 이럴 때잘 연락하고 보셔요? 듣고? 아니면 언니가 뭔가에 아저씨가 행동을 하실 때 언니한테 모든 걸다 얘기를 하셔? 그렇진 않죠. 응. 그냥 전 느낌으로 그런데. 느낌이? 뭐 잘못된 생각이죠. 다 그렇게 믿고 사는 거니까. 네. 말을 해봐. 저한테는 되게 그래도 언니한테 잘못하지는 않아. 현실적으로 다 잘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이게 잘못 표현이 되면 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못 표현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좋게 말을 하면 이게 좋게 얄궂다라는 자기 이득을 거야. 다 취하면서 어떤 면이든, 어디 가서든 이쁨 받으려고 내가 그걸 다 하면서 눈치껏 하면서 얄밉게 행동을 하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다 잘하고 뭔가 완벽해 보이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얄밉게 보는 거야. 아, 쟤는 막, 왜 잘못하면서 얄밉게 굴면 욕하지, 사람들이. 그쵸, 아, 그쵸. 쟤는 재수 없어. 왜 저러고 맨날, 저렇게 하고 지 일은 똑바로 못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할거다 해요. 하면서 완벽히 또 하려고 하고 다 탈잡을 게 없어. 그래서 얄궂다라는 말이 나온 거야. 완벽주의예요, 지금. 성격이. 그 재수가 없는 거 한마디로 너무 잘나서 이해가요? 뭘 탈잡을 게 있어야 그냥 자기 인생 열심히 살고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완벽히 하려고 하는 면에 있어서 잘 사니까 남들이 배 아픈 거야. 얄궂다. 시기 질투하는 건가요? 그쵸. 시기 질투. 내그 단어가 생각이 그러면. 자꾸
그러니까 웃으면서 얄궂다라고 하잖아. 뭐라고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잘하고. 할 건 다 하니까. 저것도 잘하고. 뭐가 못난 게 있어야 뭐라고 욕이라도 하지. 근데 그런 건 없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분은 희한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뭔가 요청이 올 거야. 지금도 와요, 계속. 계속 도와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맞아요. 요청 계속 올 거야. 그래서 남편 더 바쁠 거야, 언니. 계속 바빠요. 남편 볼 날이 없을 거야.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저는, 너무 좋아? 저는 원래 하도 이제 부모님, 엄마, 아빠가 선생님에서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맨날 그냥 그런 걸 봐서 저는 남자는 무조건 일찍부터 내보내가지고 늦게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마인드. 사업가 막 지금 출장만 잘 만났어요. 저는 너무 그래서. 잘 만났네. 너무 좋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술 먹으러 다니고 막 언니 남편 더 바쁠 거야. 얼굴 볼 날이 없을 거야.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하루 이틀 오는 게 아니라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봐도 상관없어. 2주에 한 번씩 볼 수도 있고 남편 금전으로다가 일적으로다가 더 잘 풀린다 그러고 내가 그랬잖아. 아까 이동수가 분명히 보이는데 이것 또한 나쁜 이동수가 아니라 우리 언니가 더 좋게 갈 수 있는 이동수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언니가 어떻게 보면 남편 쪽으로는 지금 크게 탈 잡을 건 없다. 돈 잘 벌지. 언니 말대로 들어오지. 나 편하게 해주지. 나 술 먹고 막 이래도 뭐라고 안 하지. 그냥 너 예쁘게 얌전히만 있어줘.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거에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집안에 큰 문제는 없고 굳이 따지자면 우리 언니가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다. 맞아요. 진짜 남편이 이거를 바빠서 못 봐서 뭐라고 못하는 거지?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너 왜 술 먹고 이렇게 있어? 아니요. 늦게 술 들어와. 좋아해서 그런 거는 터치를 안 해요. 술 워낙 좋아하는 거 알고 만났고 지금도 노는 거 워낙 좋아해서 나이트 가면 나이트 간다고 하고 남자 만나러 남자 차 만나러 간다고 전 대놓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바람을 피는 게 전혀 그만큼 당당하니까 저도 다 얘기하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뭐 어디 가든 뭐 선수를 불러 놀든 다 그냥 웬만해서는 그냥 거의 얘기하고 나가서 논다는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남편분이 어쨌든 언니 옆에서 매일 24시간 있지는 못하고 매일 밤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 거를 탈을 잡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아까 말해 그냥 얌전히 이렇게 있어둬라. 내가 왔을 때 이렇게 있어둬라. 왔을 때도 엄청나게 잘하죠. 아주 그냥 내조 완전 엄청. 그치.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못 움직이게 그냥 가만히 내가 다 갖다주고. 그치. 그렇게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 언니 고삐 뿔린 망아지. 그쵸. 맞아요. 그렇게 봐요. 또라이를 보고. 근데 선을 되게 많이 전 지키고 할 거를 언니 나름대로 선이야. 언니 나름대로. 남을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 집안에 그런 게 문제가 없어. 남편도 뭐 언니가 그러고 사는 거를 허락해주고 용납해준다라고 하면 큰 문제 없는 거지만 우리 언니가 그동안에는 그냥 남들이 막 재밌게 같이 지냈던 사람들도 좀 구설수비가 깰 수 있다. 올해는 그거 조심해라. 그러니까 왜 남 편한 거 보고 행복한 거 보면 배 아프고 막 하잖아. 맞아요. 시기와 질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게 더할 거야. 예. 아니 언니 하도 많이 받으니 그러려니 해요. 그거 부러운 거야 남들 눈에는.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얼마나 그러면은 그럴까 생각으로 그냥 저는 이해해요. 그래 내가 잘나서 그렇지 뭐. 니네들 불어서 그러는구만 또 아이고 그러고 그치, 말아요. 그치. 그렇게 말아버려 언니가 속 편하니까. 근데 이게 좀 과해질 일이 있고 우리 언니가 어쨌든 난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될지 몰라. 이거 다 남편도 허락한다고 하고 우리 언니도 다 인정하고 뭐 안다고 하니 뭐 이걸 가지고 탈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편 잘 될 거고 앞으로 저 건강이 제일 걱정. 누구 언니? 둘 다. 둘 다. 죽을 때까지 술 마시고 살 거라서요. 남편도 건강상의 문제는 없으실 거야. 지금 당장 우리 언니도 나름 뭐 그렇게 뭐 술 좋아하고 하는 거에 비해 건강하신 편이고 아픈 적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내가 우리 언니 코로나도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건강하신 편이고 뭘 갖고 또 얘기를 해줄까요? 금전 얘기해줬지. 저는 뭐 어떻게 금전적으로 저는 언니, 어차피 신랑이 잘 되면 저도 같이 신랑이 잘 되면 우리 언니 자동적으로 잘 되는 거고 남편이 움켜쥐고 언니한테 안 푸는 사람 아니니까 무조건 저한테 다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서 야갔다 그래서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하니까 그런 타인이 봤을 의미에서 때는 쟤는 욕도 못하겠고 그쵸 진짜 얄밉다 무슨 말인지 막 알겠어요 네. 이런 말이야. 저도 맨 처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 일부러 또안 좋은 걸 돌려서 얘기하시려고 저러시나 나또 계속 그, 뭐, 돌려 생각을 한 거죠 저도. 아니야 절대 아니고 모든 게 언니들 부부는요 네. 남들 부러움의 대상일 거야 아마. 네 거의 그래요. 그래서 불륜인 줄 알아요. 아 진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아니, 볼 수도 예. 있겠다 진짜. 근데 그렇게 들어오진 않는데. 그리고 전 이제 아기를 안 낳았는데 결혼한 지 거의 한 8, 9년 됐거든요. 근데 저는 가질 생각이 없어. 같이 합의를 했어요. 이제 저도 나이 찾고 해가지고 아이는 없는 걸로 나왔으면 솔직히 전 좋겠거든요. 아니 없는 걸로 나와요. 아 다행이네요. 왜 언니가 있었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있었어도 언니 손으로 키울 수 없는 자손들이고 언니 사주에 언니가 노력을 안 했을 거고 뭔가 했더라도 아니 전혀 안 했어요. 했더라도 생길 애들은 생겨. 그쵸. 노력을 했더라도 생길 애들은. 안 해도 생길 사람은 생기고. 그쵸. 그쵸. 근데 우리 언니한테는 아저씨는 아예 더더군다나 자손 복이 없어 보이고. 그래요? 우리 언니야는 그냥 내 자손을 꿈꿔본 적이 없어 별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도 그렇지만 되게 속궁합이 좀 맞는데 이게 이제 나 이제 계속 오래 생활하다 보면 섹스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안 사랑하는 거 아니라 지금도 하트 뿅뿅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기를 이제 안 가지려니까 서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기구를 안 하고 하니까 조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더 이렇게 맞아. 되는 거거든요. 엄마인데. 저는 그렇게 또 이제 욕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그냥 근데 언니 우리 남편은 욕구가 없진 않으니까 우리 언니가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딱 다다르면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눈을 밖으로 돌릴 수밖에 그쵸, 없어. 그쵸, 그쵸. 근데 뭐 성향상 그렇게 돌릴 사람은 아니지만 네. 혹시 모르는 그쵸, 거야. 사람 이름 근데 모르는 거니까. 아저씨의 사주를 그냥 느껴보자면 자손이 없는 건 맞아. 오히려 언니한테는 애초에 만들려면 만들 수도 네, 맞아요. 있었어. 나왔었어요. 근데 아저씨는 별로 그게 그럼 보이지가 않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씨가 네. 정상이어도 자손이 그쵸, 그쵸. 없으면 안 생기더라고. 저는 더 좋아요. 안 생기길 바라거든요. 이제 그래도 언니 2년 정도는 조심하셔. 그럼 혹시 모르는 거예요. 그쵸. 혹시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쵸, 모르는 거야. 그쵸. 맞아요. 맞아요. 진짜 원치 않았을 때 내가 준비 안돼 있을 때 생겨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당장 보이진 않아. 그치만 그래도 어떻게, 여지를 그쵸. 두는 거지. 그쵸.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언니 점수를 뭘로 봐줘야 될까? 뭐 내가 탈 잡을 게 없어. 굳이 탈 잡을 게 없는데 저도 그렇게 막 흔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되게 그냥 한번 보고 싶은 네. 거지. 그러니까 더 웃긴 건 남들 눈에 이 부부가 사는 거는 부러움의 대상으로 욕할 순 있어. 네. 뭐 저 여자는 뭐 저렇게 살아. 그쵸, 저건 또 남자는 뭐 저거를 이해해주고 뭐 저렇게 살아라고 탈을 잡을 수 있는데 두 분 사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 맞아요. 맞아요. 남들이 볼 때는 그거 초인도 부부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 쟤는 뭐야 도대체. 그러는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저는 그냥. 뭐. 근데 내막도 불행하거나 그러지가 않아. 네, 내막도. 그쵸. 왜? 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분도 난 그냥 지금 정신없어 죽겠어. 바빠서 그거 생각하느라 바빠요. 그거밖에 몰라. 네. 다행이다. 그리고 바람 이런 거 바람기도 없고요. 네. 알고 있어요. 자기 몸에 내 이미지에 스크래치 나는 거 절대 싫어하는 싫어. 사람 중에라 하나라 맞고 우리 언니야도 내가 남편이 나 그만큼 믿어주고 풀어주는 만큼 어느 적정하게 내가 수위 지키려고 언니 아까 말했듯이 네. 노력하는 사람 네. 중에 하나고 나쁘게 이미지 깎을 그거 없어요. 걱정 안 하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돈 복 있겠다. 뭐 건강도 건강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바람 게 정말, 없고 네. 우리 언니 뭐 좋게 이사할 것 같고 또 그러니까 좋게 갈 거야.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소리야. 돈 많이 번다는 소리야. 네, 감사합니다. 나 이런 9년 만에 이런 점수도 처음이지. 되게 좋게 나왔네, 진짜. 좋게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점사를 봐야 되나? 오히려 그 고민하고 있었어. 진짜? 그래서 나도 봐봐.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얄구어. 그렇잖아. 왜요? 부러운 마음이 얄밉다고. 아이고. 행복하셔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럴 건 아니지, 나 이거 드세요. 빵 사줄 것 같아. 언니 여기다가 올려드릴까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빼면 되나? 응.